여보세요? 여보세요? 아, 왜 이제 받아요? 내가 얼마나 많이 전화했는데. 아, 미안해요. 근데 누구세요? 어디에요? 나 시간 없어요. 진짜 마지막으로 한번 봐야 된단 말이에요. 아, 누구신데 저한테 이렇게. 나 홍은조예요. 지금 어디에요? 내가 그리러 갈게요. 집에 가려고 버스 탔는데. 에? 그리고 아, 오늘은 늦어서 만나기가 좀. 여보세요? 뭐야? 여보세요? 여보. 오랜만이에요. 날 알아보겠어요? 아, 나 이번에 진짜 국대 될 거예요. 한판승의 사나이! 자신 있어요? 꼭 그렇게 될 거예요. 축하해요. 고맙습니다. 국대 돼서 올림픽도 가고 금메달도 따고 그리고리 아버지랑 정말 정말 행복하게 살 거예요. 그럼 그러면 다 된 거겠죠? 그쵸? 이거 꼭 읽어봐야 돼요. 알았죠? 꼭이요. 내가 바꿀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미안해요. 나는 매일 어제로 가고 호빈 씨는 내일로 가니까 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꼭 행복해져요. 2011년 4월 1일 11시 42분. 날 기억 못해도 되니까 잘 지내야 돼요. 이제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해야 할 때입니다. 이대로 어제를 살 것인지, 내일을 위해 달려갈 것인지. 난 예은이를 만나고 싶습니다. 내일로 가고 싶습니다. 시간이 되돌아갈까요? 존재만으로도 감사했던 아이, 홍예은. 난 어디로 가게 될까요? 나에게 다시 내일이 올까요? 또 다른 어제가 올까요?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, 다시 후회하지 않기 위해 나는 뛰어내릴 겁니다.